오늘은 절기상 처서인데요. 보통 처서가 지나면 모기의 입도 비뚤어진다고 하지만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하겠지만 내일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 최고 120mm, 많이 내리는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대야로 후텁지근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32도, 밀양과 창녕은 3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부산과 김해는 낮 최고 32도, 양산은 33도 등으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예보가 쉬어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김포공항에는 천둥번개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연결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네,